어디? 아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. 아 자꾸 장난치니까 진짜 나를 장난으로 보네 형님들이. 제가 진짜 장남이긴 한데 장난으로 보지 마세요. 장남이니까. 그 일단은 오버로드 누르고 째자. 상대방 종족은 프로토스 원테란인 것 같은데? 오 여기 게이트 가네. 우리가 프리저그 있네. 아니 저 키 170 넘는다니까요 형님들. 아니 170 넘는다니까요. 예. 아 쿠아 형님 안녕하세요. 아, 쿠이오님께서도 팬가이 2806번째 팬가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형님은 그때 저 야외 방송한 거 못 봤어요? 야외 방송할 때 제 친구 키가 180, 뭐야, 인가 3이야. 근데 걔랑 비슷하다고.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, 우리 또 배추 형님 백국에 멍멍!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개소리? 아 저 진짜 170 넘어요. 예. 아 진짜 넘는다니까. 넘는데? 아니야 오늘 첫풍 아까 전에 아재형님께서 다섯 개 싸주셨어. 개아형님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제 그때 같이 야방했던 친구 준우랑 저랑 이제 제 방송 부회장님 할매 형님이랑 같이 클럽을 가기로 했는데 형님들 약간 걱정되네. 할매 형님 약간 걱정이 되는데. 지금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1대1 좀 할 줄 알면 좀 많이 1대1 영향이 좀 있지. 아 걔는 가게 바빠요? 저도 또 서울에 초밥 한번 먹으러 가야겠네. 지금의 산인 같은 이 옛날로 돌아가라고 대놓고 좀 벌려는 사랑 랩 제발 말라고. I know 너가 걸었어 많은 길과 달라 헌난 여전히 느끼는 감정 그대로 살아 묵묵히 음악하는 게 오직 답인가 봐요. 나 이제 들어 맞아야겠는데. Remember 완벽한 날 세 번째 마디 매일 아침 감싸기도 안 듣던 이야기 진심이었어 난 달콤한 거짓말이 진실보다 이번 판 치면 약간 매부인데 너에게 달라 sometimes I get weak 저격 아래로 깊이 떨어지다가 다시 위를 바라보고 위를 서는 건 네가 있기 때문에 so I find a new me new ways for new days you girl you make me feel brand new for God. Hello. I thank you for this brand new day. 고마울 따름이야 너도 알겠지만 진심으로 나 위한 느낌을 받으니까
나 변한 게 없지만 수그대는 것들에 억울해하며 서툴게 반응했었지 덕분에 자라나버린 두려움. 근데 넌 아무것도 아니란 듯 그런 나를 보듬어 Thank you. 이놈의 못난 성격 다 샘티는 못 냈지만 알아줬으면 하는 말 나 그뿐이야. Yo, you make me feel brand new. 이전의 인연들 안 아까워. 모든 경험들의 합이 전에 나였던 나 지금의 나로 혼돈하게 바꿔서 난 세차처럼 반짝여. Rest the refreshment button every hour 항상 널 rejuvenate 만남의 신선함에 소중을 유지해. Every day I promise I'll make to you. 이것보다 공평할 수 없지 cause I feel brand new. You, you make me feel brand new. You make me feel brand new. Game이 되어준 너의 따스한 품 날 통닥이면 인공으로 불어넣어준 숨 자지만 내겐 그 존재가 왜 놀리던 내게 젖힌 달콤한 꿈 You make me feel brand new It's brand new with danger 내 빈칸들을 메꾼 최고의 멜로디는 바로 너니까 I thank you for good 올해도 잘 부탁해 너무 예쁜 널 만난 순간 시작됐어 나의 꿈 You, you make me feel brand new Oh God Let's be with you. You make me feel. 와, 순대 왜 이렇게 많아?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 이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해준 말 맞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 아 가득하죠 가득하죠 예 무조건 가득합니다 예 시청자들 테러와도 가능하죠 예. 어제 우연숙의 천개요? 배울 뿐 아니지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던 둘 사이에 어색함이 줄고 왜 그런지 대체 모르겠더라고 후회 알고 보니 되게 멀리 떠난다고 그녀 울면서 이제 그만하지 하얀 손끝에 가재처럼 매달려봤지만 또 아파하는 모습에 집게를 놨네 나는 말해줬어 인정해 그녀 널 사랑하지 않아 아냐 몇 번 이거 부정했어 애써 배고픈 건 이처럼 부도냈지만 그녀가 준 건 사랑 아닌 동경 나 너무 슬퍼 나 방금 나라고 했니? 너무 감정이입했나 봐 이해되지?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도 하냐고? 아, 친하거든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내 얘기는 진짜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누군 이런 일도 있다 해서 그냥 아는 사람 얘기 참 별일이야 이제잖아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넌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잡아야 할까? 포기해야 할까? 나 너무 진지한가?
네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그래. 지금 나란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. 아니다 아니야 그냥 어 설마 옥조가 나온 거 아니지. 길을
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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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로 뱉은 약속 매번 깨고 받으라죠 랩톤이 심지어여 랩톤이 있었지 난 너 너는 이제 마시고 들어봤어 저런 핑계를 대는 꼭 같이 말리네 3번이라도 3번 타일지는 왜 대피하냐 그러셨는지 내게 언젠 도와주세요 몇년 빨리 껴봐 제발 정리년 빨리 다시 해봐 해시댁 나쁜년 해시댁 그렇게 예뻐 보면 볼수록 시선을 뺏겨 너 마치 문단 저한테 중독됐어 이 밤을 달리는 그 10년차 내 기름은 럽럽럽호 그 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쳐도 난 오늘도 내 길도 내게로 런런런또 누가 어디를 가든 나도 그
그 보디카드 널 지키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던 그 남자 수고했습니다. 어, 재밌다. 역시.